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에 있는 토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군남 반석교회 앞에 있으며 석천마을 해관 후편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염산 설도항에서 군남면 소재지로 가는 도로가 되겠으며 지금 보시는 이정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중간 부분에서 우회전하면은 설매리로 가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설매리 진입도로가 되겠으며 마을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여러분께서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동시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이 설매교 다리가 되겠으며 바로 앞쪽에 있는 마을이 석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 해관이 석천마을 해관이 되겠으며 바로 후편에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 앞쪽으로 해서 뒷길로 올라가면은 지금 보시는 토지로 여러분께서 안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보존 산지로 되어 있고 원체적으로는 임야였지만 지목상 현황으로는 지금 밭으로 개간하여서 마을분들이 지금 밭작물을 식재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을 안쪽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서 안내받으실 텐데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네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형태를 알아내는 지형도가 되겠으며 네 필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지적도가 되겠으며 1번 세 필지 합병과 2번 별도 번지의 모습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환경 설명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1번은 세 필지 합병된 토지의 모습, 2번 토지 별도 부분이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석천마을의 주변이 되겠고 하살표만 주도로 빨간 도로는 간선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끔벅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지금 마을들이 석천마을이 되겠고 석천마을 해관 후편으로 하살표 방향 노란선들은 마을의 중심 도로가 되겠습니다. 빨간선은 간선도로로서 토지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고 암 들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석천마을 해관의 정경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곳의 부요 마을로서 아름답고 인심 좋은 그러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앞에 수백 년 된 노고수 당산나무에 그러한 식재된 모습을 보고 있고 정자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도로로 진입도로로 가는 도로의 삼거리 길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시멘트 포장도로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는 토지에 접해져 있는 삼거리 코너의 모습이 되시겠습니다. 대형 차량도 진입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토지에 접한 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포장이 돼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중보존 산지로 되어 있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타원형 된 부분이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으며 헤드 부분 가장 넓은 쪽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중간 정도의
두필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필지는 세필지지만은 지금 합병되어서 개간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원초적으로 이 토지는 임야였지만은 야산이었는데 지금은 수년 전 땅을 개간화해서 밭으로 지금 현황은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어.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께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땅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으로는 4필지 총면적 2258제곱 683평이 되겠고 지목은 임야지만은 현황은 개간되어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염산면 소재지에서 군남면 소재지 간 지방도 808호 선 중에 설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군남 서초동 지금은 폐교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유화에서 설묘교 다리를 지나 있는 석천마을 해관 후편에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면 중에 2번 별도 토지의 이치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목이 임야하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실 분들은 농지원부가 필요하지만은 이 토지는 농지원부가 없어도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개관리지역에서 건축할 경우는 건폐율이 4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에 건축이 가능하겠으나 군 조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을 건축할 뿐 요양복지시설, 기타 주말농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겠으며 여러분 귀농하실 분들은 적당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군남면 소재지에서는 승용차로 약 10여분 거리에 있으며 염산 방향 중 운행 중에 설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서 군남 서초교 지금은 폐교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유하여서 여러분께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면은 농협창고 3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우회전 설멸이 다리를 지나서 봉독길 석천마을 해관의 후편에 있는 토지가 되겠으며 이곳까지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매매 가격은 5,500만원으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귀농하실 분들은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고 꼭 이 토지를 구입하셔서 이곳에 농가주택 및 여러가지 농작물을 식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님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양해 바라시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부동산을 신속히 정확히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